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8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지난 8월 22일 강서구청 스마트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훈련 최초 보고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강서구가 지난 24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자치구 표창과 지원금 5,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오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강서구청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소세지 스크램블을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꺼내고? 응? 유통기한? 아니죠. 앞으로는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으니까 더 안심하고 드세요.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2022년 을지연습훈련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8월 22일 강서구청 스마트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훈련 최초 보고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구는 최초 보고회를 시작으로 민관, 군경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비상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임무 수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강서구청 본관에서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안전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며 강서구 전 공무원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한편 을지연습훈련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1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벌이는 비상대비훈련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구는 목표액을 172% 초과 달성한 34억여 원의 나눔을 보여주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구청장실에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자치구 표창과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운동지원금 5,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강서구의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역대 최고 실적으로 현금 12억여 원과 현물 21억여 원의 나눔이 모금돼 이번에 우수자치구 표창과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선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기부릴레이, 기부 나눔 버킷 챌린지와 어린이집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오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강서구청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강서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임실군, 상주시, 태양군 등 11개 시군에서 생산된 고구마, 치즈, 한우 등의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특히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돼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0일은 오후 5시, 31일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장터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먹거리 장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타 장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나운서 체험 강좌를 진행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자신감 향상과 크리에이터 경험을 돕기 위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 1회 2시간의 특강으로 강서구청 김민주 아나운서와 함께 대본 작성과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해보며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좌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 교육 수강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